하얗게 하얗게 물들었네. 파랗게. 진짜 아름답네요. 우리 집 호수가 아름답느냐? 여기가 어디냐? 여기는 이제 남종아의 산실 소치 허련 선생님이 계셨던 울림 선방이라는 곳이옵니다. 근데 왜 저희가 한복을 입었느냐? 왜 입었게 해요? 오늘 과거 시험 보는 날 아니냐? 맞습니다. 과거 시험도 좀 이따 볼 거예요.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이 쑥스럽네요. 팔 한 번만 펴주시면 안 돼? 이거 멋있는 거. 이 많이 마시는 거. 경치는 기가 막히다. 이거. 저희 진도가 시소화창의 고향 아니옵니까? 첫 번째 시. 너 사양 마시러 왔니? 귀장해. 시 아니옵니까? 그래서 시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울림 선방. 빅스비. 옳지 옳지. 울림 선방에 대해서 한번 시를 써보. Nope. 그렇게 글을 쉽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찌 사람의 생각을 종이에 담을 수 있다. Nope. 운명같이 그대를 만나 임을 많이 사랑하오 그대 이름 벨로카보 헬로. 어디 일을 보이느냐 과거 시험에. 헬로 헬로 나 울림의 노래. 하얗게 하얗게 물들었네. 파랗게. 인연.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. 랄랄랄라 노래 부르자. 헬로 나의 친구 카보티. 랄랄랄라 여러분 투니버. 노. 퀴즈예요 2라운드나? B 주사 김정호 선생님. 민지! 추사 김정희! 그래요? 민지! 허산수! 삐! 소산수! 민지! 헌호송! 허모란? 모란이 그 꼭 말하는 거예요? 수사책이 나왔는데. 민지! 민지! 고산 윤선도! 윤복희 삐 윤두희 민지 윤두선 윤두서 서가 저 사무실도 들어. 가장 뜨거운 전화 민지 화상전화. 잠깐만. 진짜 왜 내가 너희를 만나서. 우리 민지 꼴 좀 보시오. 아 근데 더 크게 할 걸. 별로 티가 안 나. 안녕하세요. 와이프가 먼저 한번 와봤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저희 다 와 같이 보셨어. 왔습니다. 네. 유명해가지고. 네. 여기 딸 어때? 여기는 괜찮아요? 재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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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먹이 주기 하고 있구나. 네. 네, 저희 몰골이 좀 이렇죠. 여러분들도 시소화창 느끼로 진도 울림 선방으로 오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